여기 좀 보시겠어요? 그쪽에 CCTV가 없는데 마침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서 한참을 달려 어느 조용한 공원에 도착한 경남 씨는 막내딸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차로 돌아온 경남 씨가 초조한 듯 주변을 살피더니 잃어버렸다는 아이를 다시 차에 태웁니다.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있는 거죠?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런 거 맞아요. 혹이 막내딸이 없어졌다고 실종신고를 하자 경찰이 즉시 경찰력을 대동해 12시간 동안 실종장소 인근을 수색했으나 아이를 찾는 데 실패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 엄마인 에게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는데 실종 당시 상황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리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실종 신고 3일 만에 엄마 X은 경찰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막내딸 X에 대한 숨겨진 비밀이 모두 밝혀지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어느덧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경남 씨에게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평생 목숨보다 중하게 여겼던 자식과 남편도 다 부질없었지요. 왜? 오늘 늦는다고 전화한 거지? 네 아빠도 무슨 모임이 있는지 늦는다네. 아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알았어 끊어. 훌쩍 자라 품을 떠난 자식과 여전히 바쁜 남편. 돌아보니 빈 둥지에 혼자 남겨진 외로움. 내가 왜 이러지? 그것은 곧 깊은 마음의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우 딸려와 아우 진짜 아 왜 이래 아 평생 집에서 살림하고 밥 한 것도 모자라서 무슨 봉사야 봉사는 예 우리 어디 가서 맛있는 거나 먹자 응? 아휴 너 집에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죽어 예 너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거 같지? 야 여긴 365일 손이 모자라. 아유, 참말 말고 얼른 들어와. 싫다니까. 얼른 들어와서 일해.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시작된 봉사활동. 그 후 경남 씨의 삶은 다시 조금씩 활력을 찾기 시작했고 또 다른 운명적인 만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신기하단 말이야. 얘가 그렇게 운다잖아. 여기 선생님들 잠도 못 주무시게. 그런데 너만 보면 희한하게 웃는다. 그래? 어휴. 아가야, 아줌마가 그렇게 좋아? 응? 아줌마랑 같이 갈까? 우리 집에 갈까? 응? 그렇게 은수는 경남 씨의 가슴으로 들어와 딸이 된 것이지요.